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디자인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때까지 일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드론 메뉴에서 안전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드론을 비행하신다면 가장 많이 쓰게 될 창이거든요. 요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메뉴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안전 쪽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쓰고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비행 보조라고 미니3 프로에서 이제 센서 드론이 되면서 미니2 때 없었던 비행 보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장애물 회피 동작이 있는데 우회, 정지, 끄기가 있어요. 우회는 드론이 판단해서 이렇게 최적의 비행 경로로 피해가는 거예요. 정지는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끄기는 장애물 감지 센서는 계속 켜져 있어요. 하지만 그냥 부딪힙니다. 센서가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장애물 감지 센서는 켜져 있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부딪힐 때까지 가는 게 끄기입니다. 우회를 했을 때 측면 비행 비활성화가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측면 비행 비활성화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측면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돌리지 않고 비행하는 거. 측면 비행 비활성화를 키시면은 이 좌우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왼쪽을 보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머리를 돌려서 직진을 하는 거죠. 오늘 처음 드론 날리는 친구한테 측면 비행을 끄고 준다면은 아마도 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레이더 지도 표시가 활성화 시 장애물이 레이더에 표시가 돼요. 여기 레이더 키는 방법은 왼쪽 아래에 지도 표시 있잖아요. 이 네모 안에 오른쪽 여기를 누르면은 계속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이더 때는 가운데를 눌러도 변화가 없지만 지도 때는 가운데를 누르면은 지도를 전체 창으로 보고 카메라 뷰를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두 개가 또 바뀌고요. 내가 드론을 바라보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서 볼게요. 아래 레이더를 보시면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레이더가 빨간색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먼 거리에서도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쭉 직진을 하면은 우회한다면 이렇게 우회를 해요. 드론이 판단해서 우회를 합니다. 우회한다면 이렇게 우회를 해요. 드론이 판단해서 우회를 합니다. 그러면 후진으로 한번 똑같은 경로로 한번 가볼게요. 후진으로 이렇게 갔을 때 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우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회를 안 하고 정지라고 해보면은 앞으로 전진을 하면은 이제 센서에 장애물들이 감지가 되니까 속도가 저절로 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지까지 합니다. 앞으로 밀고 있거든요. 지금 속도가 저절로 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지까지 합니다. 앞으로 밀고 있거든요. 지금 끄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하면 계속 앞으로 갑니다. 센서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도 보시면은 나오죠. 드론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탭은 이렇습니다. 여기 안전에서 보면 이제 최고 고도가 500m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00m 이상으로 날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앱에서 아예 이렇게 500m가 한계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미니3 프로 사양해 보시면은 4000m까지 상승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거리는 5000m까지, 8000m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 없음도 있고. 하지만 재원상 미국 기준 12km를 조종할 수 있고요. 한국 기준 8km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km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동 RTH 고도. 이건 리턴 톤 고도인데 웬만하면은 신경 쓰기 싫으면 정말 150까지 맞춰 놓으십시오. 나는 이런 거 잘 신경을 못 쓰겠다 싶으면. 하지만 이 고도를 올라가는 시간도
배터리도 많이 먹는 거고 올라가서 내 위치에 와서 다시 내려오는 시간도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폭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무들,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5m만 올라가도 나무들하고 잘 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20m만 맞춰도 충분한 높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리턴 톰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홈포인트 업데이트,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턴 톰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조종기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조종기 있는 이 위치로 홈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리턴 톰을 하던지 아니면 조종기 연락 그 연결이 끊겨가지고 돌아올 때 이 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파스하고 IMU가 있는데, 콤파스는 사실상 지역이 바뀌거나 그럴 때 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알려드릴게요. IMU는 얘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 같은 데 올려놓으시고 평평한데 수평 맞는 데에다 올려놓으시고 그림대로 하면 되는데,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은 지역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깐깐하신 분은 비행하기 전에 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얘를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저는 요렇게 돌립니다. 근데 얘를 놓고 요렇게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둘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돌리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이 바뀌면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 뜨거. 드론이 뜨거워져서 또 날려놨어요. 또 POI나 시켜놓고 그냥 POI나 시켜놓는 거죠. 아유, 내가 안 맞았구나. 자, 나머지도 맞아볼게요. 배터리 정보가 이렇게 눌러갖고 보시면은 배터리 온도가 표시되고, 야, 배터리 온도 46도예요. 32도에 저번에 비행하지 않을 땐 꺼졌는데, 비행 중에는 46도, 47도까지도 올라왔는데 안 꺼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드론 찾기는 드론이 비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비상착륙을 했다, 배터리가 너무 없으면은 얘가 그냥 비상착륙을 합니다. 배터리가 너무 없을 때 꺼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없을 때는 그냥 비상착륙을 해요. 바다 위건 물이건 뭐 강이건 상관없이 그냥 내려옵니다. 그때 아마도 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내 드론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확대 축소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드론의 위치가 지금 드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됩니다.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 요거를 누르면은 얘가 소리를 내면서 깜빡깜빡 거려요. 한마디로 내 드론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갔을 때, 가까이 갔을 때 이걸 누르십시오. 괜히 멀리 있는데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이거를 누르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를 착륙시키고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요거 일어나는 게 귀찮아가지고 또 데리고 옵니다. 네, 드론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이렇고 얘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맨 아래 보면은 내 드론 찾기, 여기에서 소리를 나게 한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안전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호 끊겼을 때 RTH 리턴 톰을 할 건지 하강을 할 건지 그냥 떠 있을 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RTH 하십시오. 보통 조종기하고 신호가 끊겼을 때 다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각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한다 그러면 신호가 끊겼을 때 교각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쿵푸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특이한 상황만 아니라면은 그냥 RTH 하십시오. 리턴 톰 비상 프로펠러 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미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기체를 강제로 프로펠러를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람에 밀려요. 드론이 멀리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저기까지 가면 사람 위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수장을 시킨다고 시동을 끄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바람에 밀려갖고 못 올 때 끌 수가 있긴 한데 그 전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 모드에서 웬만했고 못 떨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바람이 굉장히 심한 날에도 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서클 같은 거 돌려보시면 알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 때 느리다가 여기 돌려갖고 이렇게 돌 땐 또 빨라.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그럴 때 스포츠 모드를 켜시면은 바람을 뚫고 이렇게 돕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끄기 전에 무조건 스포츠 모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봤죠.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손 착륙하실 때 얘가 랜딩하고 나서 손을 움직여도 된다고 하지만 지면하고 가까우면은 그때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내려와요. 하지만 지면하고 먼데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지면하고 먼다라고 생각했을 때 1m 이상 된다고 생각할 때 훅 내려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손 착륙하실 때 장난치신다고 얘를 확 내리잖아요? 그럼 얘 훅 내려와요. 지금 훅 내려왔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얘 소리가 커갖고 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혹시나 사람 있나 깜짝 놀랐네. 디자인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미니 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실험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딱히 할 말 없어도 그냥 가지 마시고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십시오. 아무 댓글이나 저도 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은 보는 사람도 지치고 만드는 저도 1일 1영상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